네,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아, 교수님 모처럼 만에 300명대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300명대로 내려온 것은 아주 뭐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검사 건수가 확실히 적어서 300명대로 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 날에도 검사 건수가 1만 2천 건 정도 되고요. 아, 일요일 날, 어제도 검사 건수가 1만 2천 명 정도로 적었기 때문에 오늘 확진자 수가 다소 적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지금 우리나라에 1차 백신 접종이 22.8%를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2차 백신 접종이 5.8%를 약간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속도가 상당히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과 연동시켜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이 백신의 효과인지 아닌지 하는 것이 다소 한 2주일 정도를 쭉 지켜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오르고 내릴 수 있겠지만 경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백신의 효과인지를 지금 가늠하기는 당장 어려울 것으로는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건수가 작았음에도 일단은 확진자 수가 다소 적게 나왔다고 하는 점은 안도할 수 있지만 여전히 지표상으로는 안심하기가 아직 이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이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다소 이른 감이 있고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예.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백신 효과를 지금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백신을 얼마나 맞아야 우리가 체감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예, 우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우선 하나가 정부가 정해놓은 6월 말까지 지금 우리나라 백신 접종에 있어서 6월 말까지 상황이 제일 중요합니다. 1300만 명 플러스 알파 여기에 대부분 고령자 또는 고위험군이 다 속해 있는데 이 1300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은 예상과는 달리 이번 주 주말 정도면은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달 말, 즉 6월 말이라고 하면 휴일을 빼고서도 약 13일 정도가 남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백신 접종은 하루에 적게는 1%, 평일 날에는 많게는 거의 2%에 육박하는 백신 접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하루에 1%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13% 정도가 남게 되니까 지금이 22%, 거의 23%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걸 다 감안한다고 하면 6월 말까지는 35% 정도 분들이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5%라고 하면 우리 전 국민 대비 1,800만 정도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 예상으로는 1,600만에서 1,800만 명 정도가 6월 말까지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만일에 35% 부근에 접종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제가 외국의 사례를 보건대 1차적인 변곡점, 즉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25% 부근이라 그랬으니까 6월 말까지는 25%를 훨씬 상회해서 35%의 정도에 육박할 것 같으니까 6월 말이 지나고 7월 달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는 마스크를 잘 착용한다는 것까지 감안할 경우에는 7월 달에는 확실히 피부로 느끼는 그런 좋은 국면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그 좋은 국면이라는 게 확진자 수가 뭐 100명대 이하로 떨어진다거나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예. 확진자 수가 드라마틱하게 줄지는 않을 건데요. 확진자가 기본적으로 다소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는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장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내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 요인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양상이 옛날과는 다르게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지 않는 것도 아마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예상이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수치는 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은 사망자 숫자는 지금도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요. 위중증 환자는 여전히 150명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6월까지 고령자 중심으로 1,300만 명, 1,400만 명 이상이 방금 설대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면 7월부터는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이 조금 현상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사망자 숫자나 특히 위중증 환자 숫자가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요.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G7 정상회의가 있었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를 받고 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정작 언론에서는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눈에 띄지 않아서 오늘 좀 자세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G7 회의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을 하신 거죠.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을 하셔서 특히 정상들과 이 백신 접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인정도 받았고 또 제안도 했는데요. 일단은 한국이 전 세계 백신 생산 허브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다수의 세계 그 G7에 참석한 정상들이 모두 다 공감을 표시하고 한국의 역할에 기대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그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이제 다리를 놓는 역할이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인 위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백스를 통한 이 백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고 한국이 2억 달러 정도의 기부를 해서 어쨌든 간에 좀 선도해 가는 국가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런 것들도 그 G7 회의에 참석한 다른 정상들뿐만 아니라 그런 소식들을 접한 전 세계 다른 나라 시민들에게 굉장히 강한 인상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의미심장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 CEO와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제 미팅을 했었거든요. 거기서도 아스트라제네카 CEO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 아스트라제네카 생산이 국내에서 더욱더 촉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세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약속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사실은 지금 코로나19의 백신 국면으로 완전히 전환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데는 분명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이전에 G7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을 때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 백신과 관련된 아젠다를 끌고 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해 주셨잖아요. 이번 성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번 성과 제가 이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누구를 지지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흩들거나 그런 방송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잘하는 것은 잘한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문 대통령의 이번 G7 성과와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호평하고 싶습니다. 우선 하나는 단지 한 컷의 사진인데도 문 대통령의 자리를 통해서 이 G7 정상회의에 있어서의 한국의 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존슨 총리, 즉 주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앉으시고 왼쪽에 바이든 미 대통령이 앉으셨는데 주관하시는 최상석에서 오른쪽이 왼쪽보다는 다소 상석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의 위상이 이 G7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G7 정상회의가 있었기 전부터 계속 G7 정상회의에 있어서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 세계 질서의 재편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G7 정상회의는 단지 경제 규모만으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징하면서 경제 규모가 전 세계를 주도할 정도의 국가들이 모여서 전 세계의 중요 아젠다를 결정하는 데가 G7 정상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예상해 드렸던 것처럼 백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필리핀에서도 생산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인도에서도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러는데 대한민국에서 생산이 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필리핀에서 생산이 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예컨대 그러면 이런 국가들에만 생산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생산이 되고 유럽에서도 생산이 되고 인도에서도 생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거의 1억 명에 상당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했는데 생산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상당 부분을 폐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금액으로 따진다고 하면 거의 3조 이상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와 필리핀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가 결코 국제시장에서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여러 가지 저개발 국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백신이고 대한민국에서 생산이 된 아스트라제네카가 전 세계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CEO가 영국에서 우리 대통령을 접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생산을 더 확대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었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팬데믹 상황, 특히 저개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코백스 패실리티를 통해서 제공이 될 수 있는 백신은 몇 종류가 있지만 코백스 패실리티를 통해서 나가는 백신 중에서 콜드 체인이 우호적인 것은 거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통령이 2억 불을 기부하시고 그 2억 불을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 세계로 확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한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들이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충분히 인정받았다고 하는 점.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백신이 품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국민이 충분히 인정하고 맞을 수 있을 정도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이번 G7 정상회의와 관련한 백신의 평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상,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거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여쭤보면 필리핀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랑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가 다르다라고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의약품인데 품질 체크 면에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품질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그 브랜드가 어느 국가에서 생산됐느냐에 따라서 접종 대상자들이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특정 백신이 미국에서 생산된 것하고 아프리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된 것하고 또 같은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생산된 것과 중국에서 생산된 것 이런 것들이 접종 대상자들이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품질은 동일하다고 예.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같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생산된 것, 필리핀에서 생산된 것, 그다음에 인도에서 생산된 것, 유럽에서 생산된 것이 접종 대상자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생산이 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모든 국민들이 실제로 인정하고 안심하고 접종에 나설 수 있다고 하는 정도의 품질이 보장된다고 하는 점, 또 우리나라가 충분한 그런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 투명성 이런 걸 갖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예. 충분히 호평받는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충분히 공인 내지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신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쌓아온 신뢰가 훨씬 더 국제시장에서 잘 먹히고 우호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러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CEO 만났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에 백신 수급이나 생산량 우리가 공격적으로 좀 늘릴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맞물려가지고 돌아가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계약 물량을 대부분 소진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약한 물량이 없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 언론, 보수 정당 등 여러 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못 맞을 백신이라고 네. 지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씹어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동공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해서 전 세계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애초에 2천만 회분을 제외하고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추가 계약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신에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것들을 이제 더 많이 확보를 해놓은 네. 상태입니다. 계약상 물량으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상황은 생각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CEO와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팅을 하면서 이제 주로 이야기를 나눴던 대목은 뭐냐면 한국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 세계 개발도상국이나 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량이라든가 공급량을 확대해 달라. 그리고 한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것을 일단 서로 약조를 하고 서로 이제 신뢰감을 형성을 한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상호 신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낙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화이자나 모더나 물량 확보가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능성의 측면에서. 왜냐하면 가능성의 예. 측면에서 화이자나 모더나의 수급 불균형이 이 3분기에도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으면 지금 3분기에 우리는 50대, 40대, 30대, 20대까지 공격적으로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화이자나 모더나가 여전히 상반기처럼 찔끔찔끔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접종 계획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플랜 B로 과감하게 제한을 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도 상당히 높아졌고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도 하고 있으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측에다가 우리가 원래 2천만 회분만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 한국의 상황이 이러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에서 생산한 백신 중에서 한 천만 회분이나 2천만 회분을 예. 우리에게 다시 도입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럴 때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추가 계획을 안 하고 있었는데 신뢰가 쌓였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계획으로 좁혀가면서 그게 추가 물량으로 이어질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예정대로 정부가 네네. 계획하고 있는 대로 화이자나 모더나 물량 그리고 뭐 운이 좀 좋다면 노바백스도 좀 조기 승인 되어가지고 들여오는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어그러졌을 때 플랜 B로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우리가 좀 자신 있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는 점에서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생산되면 우리나라에서 소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또 내보낼 수 있는 거니까요.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외국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이게 좀 더 넓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나온 얘기 말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더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예, 우선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몇 개 살펴보겠는데요. 예.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통 가능성이 크고 계속적으로 생산될 가능성이 있는 게 우선은 mRNA 백신, 그러니까 화이자 모더나로 대별될 수 있는 mRNA 백신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벡터형 백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조합 단백질을 이용한 노바백스 백신이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크게 이제 이런 정도의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벡터형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는 기술 도입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도 생산이 가능하고 향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는데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mRNA 기반의 백신은 지금 우리가 삼성이 병입을 하면서 동시에 원액까지도 생산하는 예. 것을 추구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이 mRNA 기반의 백신은 기술 이전이 없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백신을 만들거나 또 향후에 또 백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기술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거의 5년 이상은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해야 따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번에 이제 문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확실히 백신 허브 국가로서의 위상을 돈독한다 이럴 경우에는 적어도 mRNA 기반의 백신과 관련해서는 한국으로의 기술 이전과 관련한 것이 상당한 수준으로 매듭이 지어져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도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 도입을 한 대로 자체 만들어서 대규모로 전 세계에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향후로도 이 팬데믹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백신의 허브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이런 기술들이 다 국내에 그대로 존재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바백스나 아스트라제네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mRNA 기반의 백신인 화이자나 모더나와 관련해서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어느 정도 얘기된 것처럼 국내로 상당한 기술이 유입이 돼야 예.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술 유입이라는 게 기술 이전이라는 게 민과 민,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에 사실 얘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mRNA 시장이 시장성이 있어야 할 텐데 과연 적극적으로 나설지 일단 의문이고요. 그럼 정부가 그 중간에서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분야인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러는데도 정부가 강력히 스포트를 할 경우에는 민간들의 어떤 협력이라고 하더라도 훨씬 쉽게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하고 대통령이 만나셔서 K-배터리 또는 뭐 반도체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상당한 어떤 형태의 빅딜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민간 영역이지만은 정부가 나서게 될 경우에는 훨씬 할 수 있는 일들의 규모도 커질 수 있고 훨씬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특정 기업과 미국의 어떤 특정 기업이 서로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서포트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예. 아니면 향후에 다소 불확실한 시장 상황 이런 것들마저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정부의 나름대로의 개입 또는 정부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단지 민간 영역 더하기 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크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